네, 다섯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두 명은 보합권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하이브와 카카오 게임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윤정식 카카오페이 증권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여행 및 백화점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며 코리아 서킷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금일장 같은 경우 상승으로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뭐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오늘 뭐 예를 들어 3000선 이상으로 올라간다. 굉장히 좀 힘든 얘기고요.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곤 있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2% 이상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화이자의 백신 치료제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화이자 시가총액이 뭐 거의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커다란 기업이 10%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시장이 반응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별로는 당연히 이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심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외국인의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시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샀지만 기관은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개선되는 섹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투심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굉장히 변덕이 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섹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좀 길게 봤을 때 투심이 개선되는 특정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얇은 박스권입니다. 이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3천이 넘어가게 되고 3천선 넘어갔을 때 3050 가까워지면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매매, 좀 단기적인 매매가 좀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강한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예, 짧은 매매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과장님,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선진 시장의 어떤 상승 랠리가 뭐 신흥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신흥 시장 쪽에서의 영향으로 뭐 수혜를 좀 받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상승장을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최근에 좀 어떤 변화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이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금리 하락이 좀 있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이 그전에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 증시 쪽으로의 어떤 가격 매력, 저평가 매력도 좀 발생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거기에 디커플링이 지속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이제 디커플링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가 좀 당분간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주 후반에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모멘텀 있는 어떤 뭐 리오프닝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백신 뭐 치료제 같은 관련주들에 의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이 종목별 그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요점 말씀드리면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금화할 필요는 없는 시장 같고요. 하지만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강하게 어떤 매수 전략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성훈 과장께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어떤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그 기대감으로 화이자가 가장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봤었던 이제 코로나의 치료제가 나온다라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일상 생활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들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행과 백화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이 지금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하지만 쉽게 여행 가지는 못하는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의류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도 뭐 당연히 이 매출이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의류 매출이 살아난다 그러면 뭐 가장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백화점이기 때문에 뭐 여행과 백화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었던 그 외에 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보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일주일 이상 가기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컨택트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개선되면서 금일 상승할 거는 거의 맞지만 뭐 일주일 이상 길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짧은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과 백화점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이성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시나요? 네, 하이브와 카카오 게임즈 관심을 가져가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실적에 대한 평가, 어떤 그 오딘에 대한 이 개발사의 지분 인수를 통한 이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두 배 이상의 그 전에 추정치 보다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를 좀 말씀드릴 텐데, 뭐 카카오 게임즈든 하이브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붙고 거래량이 가는 종목들이 대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이 본업에 대한 충실한 부분이 계속 좋은 상태이고, 역시 NFT,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 신사업 진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점점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엔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하이브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계속 그 증가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BTS죠. 이 11월에 이 미국 공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뭐 티켓 판매 티켓 뭐 재구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확대도 기대감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최근 상승세는 그 단기적으로 이번 주 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하이브를 좀 관심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